전진 패스가 나가는 게 좀 약하네요. 자, 김보경입니다. 돌아섭니다. 김보경, 공만 김동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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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고, 한 골! 바로! 네! 수를 받았어! 페라스킥이 전환되고, 옐로 카드가 나옵니다. 저희 중계선에서 멀리 봤을 때도 좀 팔이 들려서 맞지 않았나 싶었어요. 네. 멀리 끝나갑니다. 다시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자, 전북 현대가 선제골 기회를 전반전 40분 이후에 얻어냅니다. 그러면 조규성 리그 15골, 리그 득점 선두는 17골의 제주 주민규 선수인데요. 네. 격차를 한 골차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울산 경기장에서 이 제주 주민규 선수의 득점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자, 키퍼에게 좀 주의를 준 박병진 주심입니다. 조규성이 준비하는 전북의 페널티킥. 시선이 가운데 쪽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자, 리그 마지막에 또 리그 경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역시 개인상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후보가 있다면 그것도 반전 포인트 아주 크죠. 그렇습니다. 바로 쪽이 비어있어요. 네, 자, 역습 기회를 갖고 있는 전북 현대 바로 버텨냈습니다. 바로 버텼고요. 조규성에게 소감을 먼저 여쭤보시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좀 페이스가 좋아
넘어서 아 이번에 좀 득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 차이가 나면서 제가 조금 솔직히 말해서 조금 포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이제 팀원들이랑 이제 감독님, 코치님 이제 모든 코칭 스태프들이 이제 끝까지 해보자 이제 너 밀어주겠다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왼쪽 눈이 좀 부어 있는데 오늘 충돌 때문에 약간 부상 입은 건가요? 네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전반전에 이제 좀 팔꿈치 맞아서 네 좀 눈이 좀 살짝 부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아까 보니까 모여가지고 뭘 그렇게 열심히 보신 겁니까 경기 끝나고? 울산이랑 이제 그 제주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제주가 한 골 한 골 넣으면서 이제 누가 넣었어 누가 넣었어 이러면서 다 같이 달려왔는데 이제 결국 이제 민규 형이 골을 못 넣고 이제. 예, 제주가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모두가 이제 다 같이 이제 예. 진짜 제가 기뻐하는 것만큼 더 이제 다 같이 기뻐해줘서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제주의 마지막 골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솔직히 가슴 철렁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 골 이제 1-1 보고 골로서 제주 이랬는데 누구야 했는데 이제 구자철 이래가지고 솔직히 이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게 팬이나 뭐 저희나 뭐 선수 여러분들도 뭐 반응이 다르지 않군요. 똑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사람 사는 데 다 똑같습니다. 네, 이제 물론 카타르 월드컵의 최종 엔트리는 발표는 돼야 되겠지만 K리그 득점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간다는 건 선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일단 뭐 카타르 월드컵에 뽑히게 된다면 이제 뭐 대한민국 스트라이커로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 이제 또 거기 저를 이제 믿고 이렇게 뽑아주신 이제 감독님, 코칭 스태프들 이렇게 또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만큼 이제 네, 막중한 무게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개인적으로 증명해내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솔직히 이제 스트라이커라면 이제 뭐 플레이보다는 저는 솔직히 득점으로 이제 증명을 해보이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전북으로 복귀한 이후에 또 전북 동료들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시 박지성 테크니컬 디렉터와 대화한 적 있습니까? 아 네네. 밤 이제 식사를 하실 때나 이제 뭐 이제 한 번씩 이제 저희 클럽하우스에 오셔서 이제 저희한테 많은 힘 주시고 이제 그러고 계십니다. 조기성 선수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까? 뭐 열심히 해서 너 나갈 거냐? 좀 근데 잘 안 들리네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기성 선수 이번 시즌 리그 정말 수고 많으셨고 네네. FA컵에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